창세기 22장 찾으셨으면 2절 한 절만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의 사랑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그에게 불러준 한 잔 곡성을 번제로 드리라. 오늘은 우리가 드려야 될 이삭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만 이삭 번제를 드리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삭 번제를 드리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함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 몸에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잉태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속에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이 말했다면 그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더 좁혀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을 통해서만 약속이 성취되어진다 한것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구원을 외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만큼 믿고 알고 그리고 사랑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알고 믿고 사랑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느냐?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려야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이 될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의롭게 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고 죄에게 매여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여 율법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아무도 의롭다 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건져주실 누군가가 필요한 게 그것이 누구냐니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일년된 염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일년된 염소를 잡은 이유 또 일년된 양을 드렸어야 하는 이유 그것이 왜 일년이어야 하느냐면 그 일년이라는 생명을 가진 대속 제물을 말했었다는 거예요. 일년된 대속 제물 그 대속제물은 대속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1년만 사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을 때 죄사함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사함은 반드시 대속제물이 필요하고 그 대속제물의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주는 이유는 그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우리 이 사실을 다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 아느냐라는 가슴으로 아느냐.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머리로 아십니까? 가슴으로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 펄펄 뛰면서 기뻐할 만큼 그 사랑을 또 감격하고 주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고 어딘지 모르게 그 사랑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에 하시는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걸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발견하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촛대는 무엇을 상징해요?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나를 떠나면 나는 죽은 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주여 하면서 입으로만 부른다고 주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항상 그분을 주로 모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는 늘 순종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어서 마귀의 종이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의의 종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의로 살고 그 의 안에서 속한 자로서 의에 순종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의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날마다 의가 나타나고 그 의를 따라서 살고 있느냐. 매일의 삶 속에 나는 그 의 대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십자가에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주고 내가 예수님의 그 기름부음을 따라서 살 때 우리에게서 의가 나타나집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이유는 분명히 구별되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담에게 한 계명을 줍니다. 많은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한 계명만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은 먹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 한 계명을 주신 것이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는 사실.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우리 안에서 있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주로 모시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면 우리는 항상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 종은 주인이 시키시는 일대로 하는 것이고 주인의 뜻대로 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훈련시키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주셨어요. 기근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 임의로 나아갔습니다. 애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냈을 때 동서남북을 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내가 너의 주가 되어져요. 그렇다면 그 주인 앞에 네가 어떤 종이기를 원하느냐. 깃들은 종의 얘기가 민수기에 나오죠. 깃들은 종은 그 상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귀를 문지방에 대고 뚫을 때 평생을 그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종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실 단 한 번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얘기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반되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알지 못한 아브라.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갑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서 무엇을 배웠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가 배웠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가고 그 사랑을 알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뤄줄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사랑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이스라엘 안에서 너희들의 입으로는 내게 극한한 줄 마음 내게서 멀도다. 우리에게 찾는 것은 사역이나 나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날이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꽹가리라. 시끄러운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사랑은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누구는 더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누구의 기도는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한 아담의 죄를 한 아담으로 오셔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된 것 같이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동일하게 입었다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말씀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끊임없는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 있었어요. 육으로 낳은 이스마엘로는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고 반드시 그가 완전히 죽었어야만 했어요. 완전히 육의 것은 사라졌어요. 더 이상 육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게 내 육으로 무엇인가 하는 걸 하나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전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때가 언제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때가 언제냐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만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죽고
죽고 매일 죽고 내가 없어지고 없어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같이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찾을 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생명이 쌓이게 되죠. 하나님 때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차고 쌓이면서 약속대로 그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쌓아가 생명을 잉태했을 때는 이 생명체는 약속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육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셔. 그 이삭을 내게 내어놓으라.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저는 이삭이 몇 세에 이 모리아산을 갔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아마도 33세 이전에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33세에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야 될 때도 그때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 나이는 여기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삭을 드려야 되는 그때를 요구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체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그 생명이 충만해져서 그 생명으로 드릴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성을 부르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고 기도가 있어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는 반드시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내가 드린 예배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드려지는 나 나는 지금 무엇을 예수님께 드리느냐 내 모든 사역에서도 무엇이 드려지느냐 그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그를 힘입어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을 행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신 기름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한다는 얘기죠. 말도 성령님에 의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자기 힘으로 간 적이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 멈추면 그들도 멈췄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구름과 함께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세례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아래에서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다에서 한 세례를 받았고 구름 아래에서 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한 양식을 먹고 한 음료를 마셨고 한 모세의 리더십 안에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그리고 그들이 그 구름이 인도한 모든 것을 세례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의 인생의 삶은 한 세례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세례 그 세례가 나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니면 1년 됐을 때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시기인가 성령세례를 받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언제나 이거 갖고 서로 교단만 서로 이론이 분분하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그 사랑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내가 입으로 말한 대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믿는지는 인정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분발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가 예수를 출하신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옆에 계세요. 내가 그렇게 한다면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백세나는 아들, 약속의 아들, 하나님 그 아들 통해서 일하겠다 하는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통해서 일하실 이도 하나님이신 거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를 하나님께 내어놨습니다. 나을 수 없는 중에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내어놓은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내어놓으라 한들 그분의 사랑은 반드시 그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압니다. 그 초점은 바로 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나의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내 가정의 구원, 아니면 한 나라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 물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부으시고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 너 나한테 맡기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이걸 못하는데요. 난 저게 안 되는데요. 나한테 그러니까 기름 부으면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뭘 하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주로만 섬기면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이 말씀이 내가 문을 두드리게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를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히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오시고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의 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더불어 그분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라는 사실.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삭만 받겠다는 거죠.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사역 속에서 오직 나타나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건 다른 말로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 바로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대속제물로 주어진 피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 번제단에서 다 태워졌어요.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내 제사를 하라는 그 다음부터 그들을 기뻐 뛰며 바로 그 수장절을 지냅니다. 이 수장절, 이 초막절에 그들이 기억하는 건 뭐예요? 왜 초막을 짓고 왜 그 안에서 거하면서 그 일주일을 지내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장막생활을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거 하나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출애굽을 한 60만은 죽었어요. 60만은 죽었어요. 20대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을 때 60만이었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장정들, 그들은 광야를 통과한 동안에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시편 78편 20절. 저들이 구원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 구원을 믿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었고 그들은 땅이 갈라지면서 죽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동일한 60만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역사적 사건으로는 20세의 장정들이 죽었고
나올 때 어렸거나 강에서 태어났거나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아니었어도 강을 통과하는 동안에 자라면서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볼 때는 새로 태어난 자라는 사람 그렇게 암암리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 속에서 그 고난의 길 속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애굽의 속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가난에 들어가기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얘기는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랑의 사람으로서의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거듭남.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이 새 피조물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에베소서 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강동케 되어질 때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십자가 그 사람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없다는 알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17장 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생을 유리하신 참 하나님과 그와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간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신 그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그 사랑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거룩하게 해서 무엇을 원하냐면 찬송의 기억으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므로 우리 예배가 바로 그분만을 나타내는 찬송이 되는 것 나에게서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랑이 성도를 얼마큼 많이 가진 목사가 되었느냐 이걸 하나님이 워낙 범신인 것이 아니라 얼마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내어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의의 종이 되어져서 나를 내어드립니다. 근데 나를 바꿔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재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드리는 재물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 십자가 없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 때 그 사랑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데 이삭은 33세 정도 된 장성한 사람이었지만 번제로 드려야 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밖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번제는 이삭의 번제였기 때문에 이삭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기를 내어드렸습니다.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 말씀 네가 얼만큼 나를 사랑하고 믿는지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어놓는다. 목사로서는 성도사를 내려놓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모든 사역은 사랑이 바탕이 된다. 우리의 기도도 그 사랑이 바탕이고 우리의 예배도 그 사랑이 바탕이고 우리의 사역도 그 사랑이 바탕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근데 그것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 아래서 함께 세례받고 함께 한 양식을 먹고 함께 한 음료를 마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시는 그분을 몸을 쳐서 낸 그 생명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먹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생명의 그 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같이 먹고 같이 이스라엘을 나라 세우기 위해서 가는 생활이 광야다라는 거예요. 같이 죽었고 같이 인도함을 받고 거기에 누구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장로들에게 말했고 장로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통로는 있었지만 한 말씀 안에서 한 믿음으로 모두가 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 그들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받았어요. 그것을 그냥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말씀을 받은 것을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이지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내게 준 양떼들을 휘두르고 그들로 불림할 아무런 자격은 없다는 사실. 분명히 예배서서 4장에 11절에 오중 사역을 말하죠. 사역이 그것뿐만 아니지만 그 안에 다 속한 걸 말하는데 그 이유를 12절에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들의 봉사일을 함으로써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몸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몸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이걸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사랑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할 때 율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 이 율법,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으로 시작되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하는 말씀을 보니까 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거기다가 갖다가 제일 먼저 첫 계명을 말할 때 그 말을 하셨느냐. 쉬마, 들어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엘로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내가, 단 한 번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라그 말씀을 이스라엘은 문 지방에 쓰고 그릇 위에 쓰고 이마에다가 달고 팔에다가 달면서도 그들은 쉬마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과 똑같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저기다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신명에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몰랐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기가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 자신이 산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산재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진 자가 산재물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 속에 또 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타나야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그 영혼이 다 구원을 받는 거죠. 선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참 열심히 저도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참으로 헌신됐고 주여 나를 써주셔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정말 열심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주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너는 지금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가. 나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다 드렸는데 그제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와서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해라 했을 때 그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교회였어요. 은사가 넘쳐났어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근데 주님이 너 이 교회에 뭐가
맞았다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퍼즐을 보여주셨는데 퍼즐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화상이 보였는데 하나가 빠진 그러시면서 이거 완성품이니? 아니요. 요즘 비밀로 하나가 채워져야만 완성품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은사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한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화상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그런데 하나가 빠지면 이거는 소용이 없다. 작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완성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나의 일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사건, 모리아산 지명하셨어요. 장소도 지명하고 재물도 지명하셨어요. 레위기를 보거나 출애굽을 보면 그 성막을 지시고 하나님의 재물을 다 정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지정하셨고 그분을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 거기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일생을 다 드려도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한 명의 성도를 못 만들었어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 재물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그 사랑을 얼만큼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을 드리는 삶을 살았느냐. 이삭은 아브라함이 얻을 수 없는 중에 얻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어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형성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취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인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의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그 생명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서 그 생명과 사랑이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쓰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산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사랑을 모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전긍긍하고 내가 이걸 문제 해결해볼까 저걸 해결해볼까 그렇게 찾아내고 심령을 공부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이 그들의 주인이고 자식이 남편이 아니면 그냥 먹고 사는 육체의 문제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져서 남는 건 있을 만한 남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으로 만미하지 않고 육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거기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우리가 오늘날 열심히 육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행위로는 의롭다함도 얻을 수가 없고 행위로는 구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 생명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요. 내 안에 생명을 주시기 요구하십니다. 그 생명을 내가 내게 바치고 생명이 없는 재물을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재물을 받지 않으세요. 육체는 받지 않으셨죠. 지성소 들어갈 때 피밖에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보여
여호와께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대속죄물에 1년 된 피를 가졌기 때문에 1년 된 생명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1년만 지었기 때문에 1년만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리는 제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제사가 됩니다. 근데 그 제사는 내가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지 내가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안 들어가면 그 재물을 드려진 바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아니죠. 재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하죠. 또 저 산에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해서 은사가 있어서 방언 통변을 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은 그가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하는가를 보고자 하십니다. 나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에게 산재물로 너희를 내게 드리라고 하는 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만남인 거죠. 예수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 피가 있을 때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행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줄 수 있는 예배는 예수님의 피, 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인이 내가 죽지 않고는 온전히 예수님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을 주로 모신 오직 내게서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말씀. 순종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십니까? 그렇다면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 들여서 내게 귀한 이 이상을 바치라고 할 때 그걸 가차없이 두려움 없이 들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에 왜 어려움이 있을까? 나를 버리라고. 내 생명으로 내 안에 채우라고. 그분이 받고자 하는 건 그 생명뿐이고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는 성령님 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 세례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진 사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신 사람,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가능한 땅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분과 함께 죽는 거가 무세례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살아난 것이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 모든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말로 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주로 모시고 내가 없어진 상태가 될 때의 물세례예요. 그래야 성막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 번제단에서 다 오고 완전히 번제로 드려져야 합니다. 남김없이 육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태워져야 돼요. 남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 죽었기 때까지 육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변전해서 내려놓게 하신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 피, 그 사랑, 그 은혜, 이 십자가 외에는 아버지 앞에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드립니다. 나를 써 주셔서 그때 주님이 그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내 가족, 친인척, 친지, 아니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온 열방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때,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것, 생명,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나가야 돼. 성육신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아가 임하였습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나는 산재물로 내어놓고 그 사람을 아는 그분만을 경외하는 그분만이 나의 주여 나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종이 순종하는 나이다. 나는 턱도 나타나지 않아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말하는 산다며 아무 사역 안 하셔도 하나님이 가자 바라는 건 순종이야. 그래서 내가 조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 하나님은 그저는 나를 구원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영혼이지. 그리고 그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 뜻하신 하나님이 그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천 명의 영혼들이 내게 오지만 자신을 3,000명이나 낳았는데 그 중에 내 마음에 합한되신 3명밖에 없다면 그 아비의 슬픔이 없다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의인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3명밖에 없다면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하겠느냐. 왜 세 명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슬퍼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세 명이 아들 노릇을 안 하기 때문인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 밭에서 일하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내 몫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고 나가서 허락방지하게 써버린 아들이에요. 아버지 마음에 기뻐하는 아들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닙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아버지 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아버지 집에서 내가 누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아버지 앞에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놓는 셋째 아들 하나님 원하시는 아들은 그런 아들이에요. 내가 아들이라고 말만하시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의 것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탕자에게 이와 같은 걸 주냐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아들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주시옵소서 내 몫을 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아들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만 아버지 집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아버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 안에서 있던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옵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더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나에서 있겠습니다. 종으로만 써주기만 하셔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르쳐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서 내가 거할 그 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종.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내지지기를 예수는 추원하고,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추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백세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뜻대로 하실 것을 알기에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받고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생명뿐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주는 것이 찾으시는 예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